뭐 여쭤볼게. 이분 때문에 요즘에 난리입니다. 트로트 가수거든요. 김호중.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분 사주가 91년생이고 10월 2일 네이버에는 이렇게 등록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90, 언제 나올지 91년 네. 어차피 뭐 지금 사건 터졌으니까 김호중? 네. 사건은 이미 터졌고 아시죠? 음주운전부터 해서 뭐 바꿔치기랑 뭐 이런 거. 내 연애는 잘 모르는데 야는 확실히 알아. 아 그래요? 지금 구속은 된 상태고 언제쯤 나올지. 구속된 지 얼마나 됐어? 며칠 안 됐죠? 하긴 근데 얘는 나오기 힘들어. 이제 그래 나오긴 나올 거야.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TV에 나오기 힘들다고? TV에 나오기가 힘들어. 너무 크잖아 일이.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TV 안 나오고 그 팬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옹호하는 팬들이 많거든요. 그치 어머니가? 나오면은 팬들 아줌마 팬으로 먹고 좀 살겠다. 살기는 공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이번에도 공연비를 한 백 몇십억 받아가지고 그거 위약금 때문에 강행을 했다고. 뭐 100억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 네 100억 넘어요. 120억? 130억? 근데 그 회사는 지금 폐업한다고 하던데. 폐업했지. 그럼 어쩐데? 폐업을 하면 위약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게 낫겠지. 낫지. 근데 얘는 이제 이 김호중은 카메라 쓰기는 어렵고 뭐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 이제 아줌마 팬으로 뭐 아줌마 팬들이 먹여 살리고 지만 그걸 먹고는 산다? 응, 먹고는 살지. 근데 얘가 복이 있잖아. 얘가 돈복은 있잖아. 똘끼도 출만하고. 아 똘끼가 좀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김호중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아예 진짜 징역 뭐 이렇게 지금 받아요? 로펌 이빨 써대잖아. 어? 네. 이게 보면은 나는 쉽게 내가 볼 때는 내 관점으로 갈 때는 쉽게는 못 나와. 이게 참 말이 많더만 요새. 쉽게는 못 나온다고 봐. 빠르면 1년? 빠르면 1년이야? 응 빠르면 1년. 어 난 그냥 유치장에 한 달 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장난 똥 때리냐? 아니 이게 여론에서도 다 집중하고 있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가? 징역살이를 그 최소 1년은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시네. 뭐 유치장에서 밥 먹으러 간다는 얘기네. 그렇지. 아 구치소에서? 빵 가지. 아. 밥 좀 먹어야지. 콩밥. 야 뭐냐? 잘못했으면 콩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빠르면. 근데 범위가 너무 커졌잖아. 얘가 처음엔 그냥 어? 솔직이다 김호중이다 그래서 합의를 봤으면 이렇게 커질 일이 없었지. 어? 안 그럴까? 못 온다고 거기서 또 내려서 뭐 어찌고 또 뭐 텔에서 뭐 내려서 또 수사하고 다 까발렸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수배가 오기 손인데 그렇지. 차라리 그때 택시랑 부딪혔을 때 그렇지. 술 냄새가 나고 아니 감춰달라 죄송하다고 1억이든 2억이든 좀 계좌를 좀 싸주겠다 하면 죄송하다고 진짜 뭐, 누가 고소해요? 신고해요? 안 하지? 그럼 제가 진짜 죄송한 공인인데 공인으로서 실수한 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 말이 짧았는데 지도 이제 당황했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지. 그렇게 하면 될까봐 게다가 운전 바꿔치기까지 시도하고 봤어 다 심각한 거지. 죄가 몇 개냐? 받고 티고 다 감추려고 뭐 매니저? 매니저가 뭐 운전했다고 하고 그러던데?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거인멸? 딱 다 없애버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운전자 바꿔치기 4개 근데 원래 진짜 우리나라 상위 1%고 거의 뭐 나무로지 않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그러니까 사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본인의 실수예요? 사주 때문에도 있고 보면은 이게 잘 살다가도 봐봐 잘 살다가도 순간에 가는 사람 있잖아. 어? 그걸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전생에 인연이 좀 있어. 전생에 인연? 인과응보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그리고 얘 사주에 살이 많잖아. 살이 많아요? 살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 점사대로 1년 정도 있다가 나오면 뭐 TV에 못 나와도 어쨌든 뭐 공연을 하든 뭘 하든 뭐 충분히 남들보다는 괜찮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 이 이후에도 아직 젊은 나이니까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터질까요?
터져도 뭐 상관없죠. 공인 아니잖아.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거잖아. 근데 이 또 사고는 있어도 안 나오지 이제. 응? 근데 옛날 또 잘 나갔던 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사고수는 또 있지. 아 사고수 또, 또 있어요? 얘 또 학폭인가 뭐 나오지 않았냐? 네 최근에 그런 기사 떴어요. 그것까지 다섯 개지. 네. 어? 네. 근데 김호중 씨가 이거 데뷔 이후로 구설수가 진짜 거의 매년 있는 것 같은데 뭐 도박부터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또 하나 뭐 나올 것 같은데. 아 뭐가 또 하나 터진다? 여자 쪽으로. 여자 쪽? 몇 년 전에도 뭐 여자친구 폭행 관련된 걸로 좀 아무튼 여자 쪽으로 또 하나 나올 거야. 이게 이 사주로 봤을 때 어때요 선생님? 그러니까 평범하고 계속 그냥 이 사 얘가 평범한 사주는 아니잖아. 탑까지 갔었던 아이잖아. 네. 어? 굴곡이 많지. 어? 굴곡이 많아도 이런 사주가 낫지 않아요? 계속 평범하게 죽가는 빨.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주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어영부영 사느니. 근데 약간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친하게 있고 계속 너 이번 달에 운전 조심해라. 뭐 너 절대 술 잡고 핸들 잡지 말아라. 막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사고 났을 때도 만약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소속사 대표사 먼저. 너 뭐 매니저가 운전에 있다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합의 보라고 선생님 시킨 대로 했으면 좀 잘 풀렸겠네. 당근 빠따 아니냐? 너는 진짜 말이라고냐? 근데 이런 선생님을 두고 어? 했으면은 차라리 나았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그런 게 무소. 그쵸. 어, 무당들 다 알잖아. 네. 뭐 조심해라, 어느 딸 조심해라, 네. 이렇게 해라.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무당들이, 무당분들이, 뭐, 비는, 오는 비를 못 내리긴 못해도, 그렇지. 우산 준비하라고는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준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어도, 그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우산 역할을 할 수 있잖아, 무당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그래도 있었으면은 그치 사고를 쳤어도 구속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 구속 안 됐지. 바로 가서 빌으라고지. 바로 알려주지.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럼 구속 안 됐지. 거기서 게임 끝났지. 끝으로 김호준 씨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 힘내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2년 후에 좀 구설수랑 또 있긴 한 큰 사고가 있는데 그래도 한 45? 그때부터는 좀 괜찮으실 거예요. 또 기회가 또 한 번 있어. 기회가 있으니까 그 이 벌을 잘 받으시고 그 기회를 또 한 번 잡으면 또 텔레비에 쓸 수가 있어. 모니터에. 알겠습니다.